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저희 수정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 아름다운 사찰, 미륵도량 금산 수정사를 찾았습니다. 자, 수정사 하면 예. 어떤 사찰입니까? 저희 수정사는 횟수로는 얼마 안 되는 사찰입니다. 이제서 18년째 더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처음으로 불사를 시작할 때 여기 미륵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여기 도량을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륵님은 제가 모신 게 아니라 여기에 뒤에 있는 미륵님이 제가 모신 게 아니라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은진미륵을 저기 논산에 있는 은진미륵을 조성하신 그분이 여기에서 자꾸 축지법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정도로 있는데 제가 절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 미륵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다가 나무로다가 동그란 게 그냥 잔뜩 거기다가 박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캐내고 여기다가 이제 미륵님 미륵전을 제일 먼저 졌습니다. 제가 미륵전을 제일 먼저 모셔놓고 미륵전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대웅전 짓고 그다음에 삼선각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극락전 짓고 요사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사를 12년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덜어 했습니다. 18년 했어요. 제가 12년이 아니고 18년째 지금 불사를 하는 중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만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이 불사하는 게 마약하고 똑같아. 중독이야, 중독. 그런 게 날만 새면은 그만해야지 했다가 또 내일 들어오면 또 하고 또 그만해야지 했다 내일 들어오면 또 하고 그런다고 우리 식구들이 저보러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불사뿐이 더 있냐고. 뭐할 거요? 스님이 뭐눈 뜨면은 일해야지. 일하는 것뿐이 더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신도들은 참 좋아라 해요. 기도 도량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삼선각에 갈 분은 삼선각으로 가고 대웅전에 갈 분은 대웅전으로 가고 미륵전에 올 분은 미륵전에서 오고 또 극락전에 가실 분은 극락전으로 가고 용왕전에 가실 분은 또 용왕전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먼 데서도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고마울 뿐이죠. 네. 자, 이야기부터를 이제 풀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를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한포고의 서양화를 연상케 하는 사찰. 아이고, 너무너무 불사를 고마워. 하시면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기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재밌고 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여럿이들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 다 어떤 때는 법당에 가서 혼자 누가 이거를 하랬나 하고서는 울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부처님한테 한탄이죠. 그러면 그 이튿날은 또 힘내서 또 하고 그래서 뭐 좋은 일화라고는 없어요. 그냥 했을 뿐이지. 네. 자, 힐링 사찰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정사의 자랑거리를 또, 아까 이제 정각이 많아서 기도를 곳곳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나 미륵도량에서 기도를 하면 효연보시 분이 많다고 이야기 아이고, 들었습니다. 많죠. 저희 미륵도량에서는 가정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것도 우리 총회장님이 그랬는데 하루에 15병 먹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런데도 그런 분이 우리 저를 총회를 지금 총회장으로 지금 18년째 맡아서 계신데 술을 일 모금도 안 합니다.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가족이 화합이 되는 도량이에요. 가족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을 놓고 여기서는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미륵전에서는 다라니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영산제로 회향을 하는데 참 많이들 성불을 했다고들 얘기들을 해요.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또 공부해가지고 뭐
뭐 사회에 나가는 자손들은 또 그 지 나름대로 또 잘 돼가지고 나가대요. 네, 네, 네. 자, 18년 전 황무진의 땅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주지 스님과 속가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뭉치셨는데, 예. 그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전 우리 형제가 한 일곱인데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다 합쳐가지고 한때 뭉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때는 아버지 엄마를 속을 제일 많이 썩혔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한테 엄청 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줬고 네. 또 출가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제가 스님이라면은 우리 조상님들한테 후손들한테 한 가지는 남겨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장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장기도를 서울에서 삼천일을 하고 이제 수정암이라는 조그마한 이제 그런 법당을 하면서 포교원 비스듬하게 하면서 삼천일을 해가지고 이 도량을 지금 했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을 만난 이후에부터는 제가 제 인생이 완전히 360도랄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간들이 아프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되니까 스님이면 어떠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대요. 그래 고맙죠. 어떤 때는 미안하고 왜냐면 이 절일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쉴 시간이 없어 식구들이. 그래가지고는 동생 하나 스님 만들어 놓고 저렇게 힘들게 사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언니 하나 스님 만들어서 누나 하나 스님이 된 그 뒤끝이 저렇게들 고생하나 미안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복 짓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복밭에서 사니까 또 좋기도 하고 저희 형제가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큰 소리 내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칠남매가 열심히 다 뭉쳐서 잘 살고 있어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아, 뭐 감정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수정사에서 또 수정식품을 예.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요, 예. 이제 절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간이라도 보시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여기에서 뭉쳐서 살으려면은 뭔가 밥벌이는 덜어 서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낸 게 우리가 수정식품을 만들자.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된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도량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매실도 나오고 개복숭아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효소도 내고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어서 한번 여기를 찾아오는 신도님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권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잘 됩니다. 아주들 환영해 주시고 반응도 좋고 또 제품이 좋습니다. 네. 제품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늘 많이들 지금 지금 인기가 많이 있어요. 네. 예. 자, 또 스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고향이니까 여기가 다른 데 가서 살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고향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고향에 이제 동창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누구네 집 아무개 딸이 스님이 됐다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저희 고향에 가면은 곽가 사당이 있어요. 우리 곽씨 사당이 있는데 20년 넘게 그 사당에다 1년에 한 번씩 이
재를 지내는 게 있어요. 네, 군에서 와서 이렇게 유리무르다가. 그런데 그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그 제비를 대주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나 죽을 때까지는 하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또 우리 조상님들의 그 덕도 제가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도 다른 데서 온 스님이라면은 흠이 좀 덜한데 제가 이제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 무조건 두 개 있으면은 하나 나누자. 아. 가져갈 거 아니고 지장보살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두었냐. 예. 우리가 어차피 놓고 가는 인생 나누자 해가지고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다들 또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거예요. 저는 네. 나눕니다. 그냥. 네. 앞으로 또 이제 수정사 불사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더 해주시죠.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 수정사 신도님들한테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수정사는 한 지금 신도가 한 1500명이 넘는데도 초하루 법회 때 보통 7, 80명은 모여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들을 안 해요. 네. 참 화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또 우리 신도님들은 아무리 억신 사람이 와도 여기 오면 억시계를 못해요. 우리 절에는 안 받아주는 사람이 신장님들이 안 받아주는 게 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은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도 안 받아. 노름하는 사람이 오면은 홀딱 잃게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신도님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신도님들이 아니면 제가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사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맙고 또 지금 앞으로도 제가 저는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있다면은 제가 아직 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량을 만들기는 했는데 관리가 이제 문제라. 관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막내한테 이제 나이가 자도 이제 거짓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조카 이제 딸아이들 하나를 누구를 잡을래도 요즘은 스님 하라면 다 도망가요. 스님 하라면 다 도망가서 2년 따라 이제 오겠지만은 정말 제가 매일같이 부처님께 미륵님께 발언하는 거는 이 도량이 새새생생 미륵성지로 기도 도량으로만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에요. 그 네. 바람이고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더 많은 이제 가족 가정에서 정말 하기 싫은 게 제사래요. 제사 영가들이 그래서 더 많은 영가님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열심히 제 지내주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장될 날이면은 저희 저기 평생 입혀 모신 분들을 다 불러서 제사를 모셔요. 합동 제사를 꼭 모셔줍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바람이죠. 불사고 앞으로도 이제 그는 불사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자 힐링대담 마감하면서 네. 이제 전각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다 나가서 대웅전부터 전각 소개 예, 예. 듣도록 대웅전. 하겠습니다. 예. 예. 16나아님들을 한번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6나아님을 모시고 나니까 여기다 또 500나안을 모시자.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여기 등이 인등이 이게 500나안이에요. 500분 딱 해가지고 이제 500나안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500나안에다가 우리가 연등을 신도님들 연등을 켜드리는 거죠. 여기가 옛날에 누구네 안방이었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솟으면서 이게 조금씩 올라와서 이렇게 솟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면은 딱 엄마가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야. 아무리 화난 사람도 우리 민우님한테 쳐다보면은 웃고 계시네. 웃어요. 아음일신전 조견무진신
봄 바람이 비륵전 염중 파란이 피기로 동잔자 같은 고체와 수정사 인연 믿고 수정사 부름을 소리 서서리 사바하 소리 소리 마 소리 서서리 사방 오방내 한내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매월 초 아흘의 날 이제 산신기도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줍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단층을 여기 저 단집 단층도 빨간 걸로 안 하고 극락이니까 네. 여기는 극락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극락전이니까 여기가 이 아래만큼은 극락세계가 온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너무 편안하대요. 우리가 이거 농사진 거예요. 불교 공유소 해철 스님이 추천하고 수정사가 인정하는 고려 홍삼 생기청과 수정사 전통 된장 수정사 인삼 청국장 도라지청 간장 매실청 복숭아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수정사로 놀러 오세요. 오세요. 콩과 인삼과 도라지는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이 선전해 주시고 많이 사잡수세요. 소리 소리 마 소리 서소리 사바하 소리 소리 마 소리 서소리 사방 오방내 한해 신지는 나무 사만 나무 온 도로도